자, 또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죠. 용어의 정의로서 21페이지 봅시다. 기반시설 연동제 해가지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금 나오죠. 20번, 21번. 그리고 기반시설 설치비용 해가지고 바로 22번까지. 이렇게 해서 용어의 정의 보면 22개의 용어가 나오고 그 뜻이 나오는데요. 이 용어의 정의 편에서 꼭 시험에 나오니까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20번 보죠. 개발 밀도 관리구역 해가지고요. 이 개발 밀도 관리구역 같이 볼까요? 개발로 인하여, 그때 개발이라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개발은 대표적인 개발행위가 이겁니다. 건축물 건축행위예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에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되었다. 개발행위가 이렇게 쭉 있게 되면 그 지역에 도로가 있고요. 그 지역에 땅 속에 이 건물이 바로 건축 완성되어 이용하게 되면 수돗물이 필요하니까 수돗 파이프가 땅 속에 설치되어 있겠죠. 또 하수도 파이프가 설치되어 있겠죠. 자, 그래. 이런 도로라든가 수도, 그다음에 하수도. 그리고 이 지역에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되면 인구가 유입되죠. 인구가 유입됨으로써 인구수가 증가하겠죠. 이렇게 인구수가 사람이 증가한다. 남녀가 증가해서 이 건축물을 이용한다. 그러면 이 남자 여자가 들어가서 생활하게 되면 아이가 나올 것이고 아이가 다녀야 할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 자, 이런 것들을 자, 기반시설 합니다. 도로, 하수도, 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어느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이 이미 개발이 이렇게 있게 되어 있어요. 쭉 개발행위가 이미 있었고요. 개발행위가 이미 있어가지고 이 지역에 개발행위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서 시내가 조성되었다. 그러면 그 지역은 필요한 양의 이런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라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 합니다. 기반시설.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것들을 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이미 개발이, 이렇게 개발이가 있어서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기반시설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었다. 그런데 후발주자들이 이 지역에 또 나름대로 막 개발행위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지역에 인구가 또 계속적으로 증가되게 될 것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에 인구수가 증가하면 승용차가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승용차가 증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도로가 어때요? 부족할 수가 있겠죠. 승용차가 증가하니까. 그래, 도로가 부족할 수가 있고. 이걸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죠. 인구수가 증가하면, 이렇게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남자하고 여자가 입을 들고 들어가니까 이 지역의 인구수가 막 증가하면 그만큼 수도에 대한 수량, 물 사용량이 증가해서 큰 수도 파이프를 설치해서 다시 제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의 사용량이 증가함으로써 하수도물이 또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수도 관을 크게 또 설치해야 될거 아닙니까? 학교의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할 것이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이렇게 개발행위가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개발행위가 그 지역에 이미 도시가 또 도심이 구성,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발행위 쫙 끝났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에 필요한 양의 도로, 수도, 하수시설,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쫙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렇게 개발의 일을 후발 주자들이 등장해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바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도로, 수도, 하수 시설, 학교 같은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될 수 있죠. 그럴 때에 그대로 그 부족이 예상되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두 가지 경우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 이 인구수가 새롭게 유입됨으로써 도로가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하면 도로를 이렇게 확장공사하면 되겠죠. 도로. 그래서 도로 주변에 있는 그음을 다 부셔버리고 철거하고 확장해서 그걸 바로 대책이랍시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음을 부시고 수도관 싹 뽑아내가 다시 집어넣고 하수관 뽑아내가 다시 넣고 학교 바로 더 옆에 있는 그음을 싹 부셔야 다고 하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러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멀쩡한 그음을 다 부신다? 그러면 도로 주변에 있는 그음을 다 부시면 그음을 쪽에 보상해 줘야 할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은 우리 도심 있잖아요. 시내. 이렇게 이미 개발이 끝나가지고 나름대로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우스, 학교 같은 기반이 쫙 설치되어 있다. 그러한 상태에서 후발 주자를 이렇게 개발의 일을 또 하게 됨으로써 인구가 증가하게 되어 이런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 그럴 때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건물 부시지 않고 이 지역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새로운 이 개발행위를 하게 될 때, 신규 개발행위를 할 때, 이 건물을 적게 지도록 하면 돼요, 이렇게.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이렇게 규모를 확 줄여가지고 적은 건물만 지어라. 그러면 건물을 적게 지게 규제해버리면 건물이 적어지니까 인구 유입량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존의 기반시설의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겠죠. 그럴 때 지정을 해 나갈 수 있는 구역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래요. 그래 개발 행위가 이 개발 행위 건축물 건축이가 빽빽할 밀이거든요. 밀도 빽빽하게 이렇게 빽빽하게 들어가는 것을 관리하자. 관리란 것은 좋은 말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관리한다? 제가 여러분을 관리한다. 그러면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을 아침에 출근할 때부터 귀가할 때까지 제가 여러분을 관리해 나간다. 좋은 말 아니죠? 규제한다 그 말이죠. 관리한다 그말 절대 좋은 말 아니에요. 관리한다 그 말은 바로 규제한다. 자유 거의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개발 밀도 관리라는 것은 이렇게 주로 시내에다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시내에다 지정할 수 있는데 이미 1차적으로 개발행위가 다 끝나서 개발행위는 건축물 건축행위가 대표적이니까 이런 건축물이 건축돼 가지고 바로 나름대로 기반시설인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같은 기반시설이 딱 설치돼 있다. 그런 상태에서 후발 주자들이 다시 개발행위를 추진함으로써 인구 유입이 예상되고 그리고 그 기존의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된다라고 할때 지정하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개발 밀도 관리라 한다. 이때 이 개발 밀도를 지정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바로 이 구역을 지정한 이후에 이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 때에는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규모의 제한을 가하게 해서 꼭 적용을 해야 한다라는 게 건폐라고 용종일 있어요. 용종일 있다. 그래, 건폐율은 전 시간에 공부했죠. 하나의 대지안에서 확보가 능한 최대 건축 면적을 규제하자는 것. 용종일은 하나의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 그랬죠? 이것을 광화 적용을 하자. 하여서 지정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개발 밀도가 이 강화 적용한다는 것은 건축물 크기를 적게 재라 그 말이에요. 완화 적용한다 그 말은 건축물을 더 크게 건축해도 된다 이 말이거든요. 강화란 말이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자, 교재 봅시다. 20번. 이 개발 밀도가 여기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줄을 닦아요. 거기다 써요. 네 가지 써봐요.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네 가지 딱 써놔요. 그래, 개발 밀도가 이러한 개발로 인하여
그런 네 가지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 그런 기반시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이 주로 시내란 말이에요. 곤란한 지역. 그런 시내는 주로 어떤 용도 지역으로 되어 있느냐? 주거 지역이라든가 상업 지역이라든가 공업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써놔요.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세 가지 용도 지역은 개발을 허용하지 않은 땅인 만큼, 용도 지역인 만큼 이미 건축물이 쫙 들어가 있고, 아까 그런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가 그세 가지 용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금 보전 세게 하자, 함부로 건축물 건축하지 못한다라는 녹지기라든가 관리지기라든가 농림지기라든가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따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도시의 구성을 하고 있는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따만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하셔요. 지정하게 되는 이유는 뭐 하자?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뭐 하자? 강화, 적용을 하자. 이겁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강화란 말 대신에 완화하면 땡이다. 이거죠. 특히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해 놓게 되면 그 용도 지역에 적용되어지고 있는 용적률의 경우는 50% 써놔요. 용적률은 50%까지 강화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예컨대 이 지역의 땅이 바로 용도 지역에 있는데요. 이 땅이 예컨대 그 준주거지역이다. 준주거지역의 용적률로 취한다가요, 바로 500%입니다. 그런데 이 개발 밀도 관리가 딱 정되면 이 용도 지역의 50%까지 용적률 강화 적용돼 버려요. 그러면 이것의 절반, 250%. 그래서 예컨대 이 개발 밀도 관리를 지정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대지가 이렇게 있었다. 여기다 50층짜리 빌딩을 지을 수 있는 땅이었는데요. 이 개발 밀도를 딱 정고시 해버리면 이 50층은 지을 수 없고 25층에밖에 못 지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구입을 최소화시키고 둔화시켜서 이 지역에 있는 그런 기반시설인 네 가지가 부족함 없이 잘 운영되도록 하자 하여서 지정하게 되는 것이 개발 밀도이다.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다시 한번, 개발 밀도가 뭐냐 하면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나 그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는데, 그 대상으로 해서 지정하게 되면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뭐 하자? 강화 적용하자. 용적률 얼마까지 강화 적용되도록 돼 있다? 50%까지 강화 적용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구역이 뭐냐? 개발 밀도 관리구이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발 밀도관리는 이런 기반시설과 연동시켜서 운영하고자 지정한 만큼 바로 기반시설 연동제라 이렇게 해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참고용이에요. 기반시설 연동제 이건 중요한 아니단 말이죠. 이 말은 중요한 거 아니고 참고용이다. 그래, 다시 한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땅을 대지를 딱 하나 사놨습니다. 이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다 해가지고 사놨는데, 갑자기 개발 밀도를 턱 지정해버렸다. 지정이 되어버렸다. 그러면 이제 50층짜리 지을 수가 없고요. 25층이야밖에 못 지죠. 그러면 그 대지의 값은 개발 밀도를 정하기 전과 후, 전보다 후에 대지 가격이 하락할까, 폭등할까요? 하락할 수밖에 없죠. 이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또그 타격을 가하는 것이 개발 밀도입니다. 그래서 이 개발 밀도를 정하게 될 때는 상당히 바로 신중을 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개발 밀도 관리금은 누가 정할까? 법적으로 이걸 아셔야 되지 않아요? 그래, 이 개발 밀도 관리금은 누가 정하느냐? 거기 보면 20번 지정하는 구역을 한다. 지정하는 구역을 만들 때 지정에 따라 동그라미 쳐봐요. 지정. 지정에 동그라미 치고 약자로 서울특별시면 특별시장만 청해요. 6대 광역시면 광역시장만 청해요.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장만,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사, 팔도대의 시는 시장이, 군에서는 군수가 지정합니다. 그래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가 지정권자다 이렇게 하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여러분이 대지를 사놨다. 근데 그 대지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 존재하고 있다. 그 대지에다가 이 기반세 문제 때문에 바로 개발별도를 딱 정했다. 그러면 그 장,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서 뽑았던 선출직이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사, 시장수. 선출직이니까 그분들이 다음에 재선에 그 출마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구역을 정할까 안 할까? 지정하지 않겠죠. 왜? 지정한 표 다 날아간대. 이 구역에 편입된 땅 주인들한테 미움 사가지고 그러니까 지정을 하지 않겠죠. 여러분이 그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당선됐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거 하겠어 안 하겠어? 안 하겠죠.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니까 개발 밀도관리를 지정한 장소는 대한민국에 한 곳도 없더라 이겁니다. 다만 법조문에는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시험공부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거죠. 그러면 이 개발 밀도관리요 바로 거기다 씁니다. 개발 밀도관리은 213페이지에서 또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할 건데 자세히 할 것을 지금 해버리겠어. 바로 연결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자 이거죠. 다음에 안 보겠어요? 자, 그래서 213페이지로 바로 가요. 복습할 때 똑같이 그렇게 하세요. 213페이지 가서 보시면은 기반설 연동제 해가지고 그 위에 있는 막 어찌고저찌고 써놨는데 볼 필요 없고 제2절 개발 밀도 있죠. 거기 밑에 의의가 나와 있는데 의의 통과하고요. 넘어가서 보면 바로 214페이지 가로 1번 지정권자 나오죠. 거기서부터 이제 체크합니다. 지정권자 누군가 시장수 쫙. 그네들은 자기 관할 지역 중 어느 용도지에 따면 체크하는가? 주상공 체크. 주상공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기반서를 처리는 이때 기반서를 따 줄 거예요. 기반서는 박스 안에 들어가서 보면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에다 밑줄 딱 그걸 고려 화살표. 그때 그런 네 가지 기반서를 처리 능력, 공급 능력,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부족했다 체크. 부족할 것에 예상되는 지역 중 그다음 체크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기반서는 아까 네 가지를 생각해라 그랬죠. 도로, 수도, 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다 체크.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뭘 지정할 수 있다? 가로 딱 쳐놔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그다. 그래, 개발 밀도를 딱 가로 쳐놔요. 가로 딱. 그래, 개발 밀도로 지정할 수 있다. 무슨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지정해야 한다. 할 수 있다. 법공부할 때는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엄청난 차이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는 안 해도 된다. 이 말이고. 해야 한다. 그 말은 꼭 해야 된다.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있다. 임의제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지정 권자들은 꼭 하지 않아도 되므로 어때요? 안 해도 되죠? 자기 임기 동안. 그래서 지정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가로 2번호 가셔서 지정 기준 나와 있죠? 개발 밀도 지정 기준 등과 관해서 기준에다 줄 거예요. 이 개발 밀도 가지고 지정은 아까 누가 했어?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했죠? 특광 특특 시장수가 지정을 하는데 야, 이렇게라는 기준은 누가 정했다? 우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더 나가서 우리 공법에서 기준을 누가 정해주냐 그러면 기준은 누가 정한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대장이 누구예요? 장관이죠. 그래서 기준 누가 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 국토관리총괄 대기장인 국토교통부장이 기준은 딱 잡아서 정해준다. 기억하십시오.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자, 그러면 박스 안에 들어가셔서 1번 이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수도, 도로, 수도, 공급, 설비, 하수, 학교 같은 기반설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그런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곤란한 지역에다 체크 지역에 대해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A, B, C, D, E 이게 바로 개발 밀도 지정 기준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A, B, C, D, E를 묶어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지정 기준 이렇게 써놔요. 지정 기준. 그래, 다섯 가지 지역이라고 돼 있으면은 바로
개발 밀도가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 지역에 도로 서비스 수준이 현저히 낮아가지고 차량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들, 그 다음에 도로율이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들, 그 다음에 향후 2년에 수도에 대한 수요 시설 시설량을 초과해서 예상되는 경우, 그 다음에 향후 2년에 하수 발생량이 바로 하수 시설 용량을 초과해서 예상되는 지역, 향후 2년에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해서 예상되죠. 그래서 이 개발 밀도 지정 기준을 보니까 바로 숫자는 다 2로 끝나버리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22년. 자, 이런 지역에 지정할 수 있는 게 뭐다? 개발 밀도이다. 그래, 이 2번 보면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이 안에 딱 편입된 땅이다, 돼이다 그러면 아까 용적률은 그 용도 지역에 50%까지 강화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엄청난 타격을 가하는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역에 편입된 대지인가 아닌가 이런 문제 가지고 대지 소유자하고 행정청하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구역을 지정할 때는 이 여기까지가 개발 밀도이다라고 도로면 도로, 하천이면 하천, 이런 것들을 특색 있는 지형지물로 삼아서 여기까지가 개발 밀도이다라고 정확하게 경계를 구분해서 지정해 주도록 돼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4번, 이 기반설 부담구역 안의 기반설 변화를, 이 개발 밀도가 기층되잖아요. 개발 밀도가 기층되면 이 안에 기반설 아까 그런 네 가지 있었죠. 이런 것들의 변화를, 그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합니다. 주기로 검토해서 이 안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때로는 강화 조치한다든가 때로는 풀어진 완화 조치한다든가 이 구역 대상 존치할 이유가 없다면 해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그리고 가로 3번과 4번 나했죠. 그러면 이 지정권자가 특광 특특시장군수인데 이걸 지정할 때 절차가 있습니다.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 딱 하나만, 딱 하나만 필요하다. 이 개발 밀도가 이건 딱 하나 절차 뭐냐? 이 특광 특특시장군수 근무하고 있는 청에 이네들의 권한을 심의해 나가도록 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청에 이네들의 권한, 특광 특특시장군수의 권한을 심의하고 이네들의 자문에 응해서 처리해주고자 이 도시계획과 관련된 전문가를 위원으로 바로 예분사는 있죠. 그 안에 있는 공무원은 임명해서 위원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어요. 이걸, 이건 지방이죠. 그래서 지방도시위원회 이렇게 해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를 꼭 거쳐서 이 구역을 지정하면 됩니다. 다른 절차는 일체 필요 없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지방도시위원회 심의는 필수로 거쳐서 지정 하면 끝. 더 이상 다른 절차 없다. 시험에 잘 나오고 나온 바 있는데요. 여기 봅시다. 개발 밀도를 지정하고자 할 때는 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을까? 날 쳐버릴까? 난리 쳐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개발 밀도를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청취 절차 아예 법에서 두고 있지 않다. 이게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개발 밀도 가격을 지정할 때는 주민 의견 듣는 절차 있다 없다? 없다. 무엇은 꼭 거쳐야 된다? 지방도시군이 심의를 딱 거쳐야 된다. 이거 거치지 않고는 지정할 수 없다. 지방도시군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 자, 가로 3번 특광 특특시장수는 지정권자죠. 개발 밀도를 지정한다. 지정 또남이 또 변경한다. 똑같은 절차가요. 지정하든 변경하든 오른쪽에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지방에 따 체크 거쳐야 된다. 필수적이다 이거죠. 필수적. 그래, 지방이지 중앙하면 틀리겠다. 국토교통부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하죠. 그래서 중앙도시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럼 틀립니다. 왜? 국토교통부장은 지정권자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인 특광특특시장수가 지정권자니까 지방도시의 심의를 꼭 거쳐야 한다. 그래,
이 지방도시의 심의를 거칠 것이 이 개발 밀도 명칭 변경이라든가 이 개발 밀도 범위 변경 그리고 건폐용률 강화 범위 이런 것들을 최종 정할 때는 지방도시의 심의가 필수이다. 가로 동그라미 2번 이렇게 지정하고 나서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고시를 꼭 해줘야 된다. 자, 이때 고시는 어떻게 하면 되냐. 이 자들이 근무하고 있는 청, 서울특별시청, 6대광역시청, 세종특별자치시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시청, 군청 이런 청에는 바로 그 시정, 군정을 도움 시민들한테 국민한테 알리는 소식지가 발행됩니다. 그걸 이런 공적자치에 발행하니까 공보라고 그래요. 공보에다 딱 게재해서 고시에서 알려줍니다. 동그라미 2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이 또 중요하죠. 아까 이렇게 개발 밀도를 지정하면 법적으로 이 구역의 지정 고시가 입건된 후에는 그 용도적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을 얼마까지 강화해주는 효과가 있다고요? 50. 뭐? 용적률. 용적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개발 밀도가액은 이게 전부입니다. 아시겠죠? 개발 밀도가액은 자, 누가 지정하느냐? 특광 특특시장수. 어떤 용도에 따라 지정하냐? 주, 상, 공. 지정을 하게 될 때에는 주민 의견 청취한다, 청취하지 않는다, 청취하지 않는다. 무슨 절차 꼭 필수로 거쳐야 되냐? 지방도시의 심의는 꼭 거쳐서 지정한다. 그걸 거쳐야만 지정할 수 없다. 그리고 이 개발 밀도를 지정을 했을 때 효과, 효과로는 용적률이 50% 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것들이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셔가지고는 용어의 정의를 또 볼까? 21표로 갑니다. 자, 이제 금방 했던 내용, 개발 밀도력, 바로 이것은 주로 도시의 시내에 따라 지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애각지대 있잖아요. 시애각지대는 아직 개발도 거의 없고 그리고 인구도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은 기반시설이 아직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지역이 수들어갈 수가 있죠. 그런 시애각지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지역들. 그래서 그 지역은 사실상 논밭, 뭐 야산 뭐 이런 지역들. 이런 지역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역에도 갑작스럽게 변화가 발생할 수 있죠. 법적으로 개발을 하여야만 되는 지역으로 바뀌어버렸다. 개발을 하게끔 바뀌어버렸다. 그러면 어때요? 엄청난 개발행위 건축을 막 우후죽 성격으로 건축되어질 것이고 그러면 그 지역의 기반선은 계획적으로 구축이 안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도로 겨우 승용차 한두 대 오고 갈 정도인데 그 옆에다 막 아파트 지고 날쳐버렸다. 그러면 계획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엉망진창인 도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런 시애각지대에 아직 개발행위가 있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 지역의 기반시설이 아직 구축되어 있지 않은 지역인데 갑작스럽게 바로 상황 변화가 발생했다. 그래서 법적으로 개발행위가 막 이렇게 성행할 우려가 있다. 그래서 막 아파트가 들어오고 날칠 것 같다. 그럴 때에 그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특강 특특시장수 너네들 지켜만 보지 말고 나서서 미리 선제적으로 이 지역은 기반 설치가 계획적으로 필요한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서 기반설을 깔아 넣겠다. 그때 도로, 공원, 녹지,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대학을 위한 초, 중, 고 학교 같은 것을 계획적으로 넣겠다.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바로 지정을 하게 되는 것이 뭐냐? 바로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라 합니다. 이런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어 버렸다. 그러면 그 지역의
땅의 땅은 지정했던 이 지방자치단체장, 특강, 특특시장수 있죠. 이네들이 바로 이 구역을 지정하고 나서 1년 이내 바로 기반설 설치계획을 쫙 만들어서 고시하고 지자체 예산을 동원해서 거기다 기반설 쫙 계획적으로 넣습니다. 도로 넣고요, 상하수도 땅수도 넣고요, 녹지공간, 공원 뭐 이런 것들 확보합니다. 그리고 초, 중, 고 대학은 아니고요. 이게 중요해. 대학은 아니고요. 지자체 돈이 얼마나 있다고 거기다 대학까지 넣겠습니까? 그거 아니고 초, 중, 고 이런 대학을 제한 그런 것들. 그리고 폐기물 처리및 제한서 이런 것들을 계획으로 쫙 넣어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안에 그 논바 내화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기반시설 쫙 시에서 넣어줬다. 그럼 어떻습니까? 땅값 올라가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기반시설 쫙 들어왔으니까 바로 건축물 신축가가 받아서 또 더 키울 수 있다면 증축가 받아서 건물 턱턱 세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땅값도 올라가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니까 바로 건물값도 올라가죠. 엄청난 개발기 창출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 막대한 개발익을 혼자 덜컥 먹지 말고 좀 뱉어내라. 그 돈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보태 쓰겠다. 그래서 너네들도 민간이 또 내놔야 된다. 민간인 너네들이 부담할 비율은 20%다. 이렇게 딱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어를 우리 민간에게도 기반시설을 부담을 시키자 하여서 용어를 기반시설 부담을 합니다. 이건 매년 나와요. 매년. 그래 수업 시간에 잘 설명 듣고 정리하면 그냥 답은 보이는 것이죠. 답은 금방 보이니까 잘 이해하십시오. 자, 그래 먼저 의의를 좀 따져보고 그 다음에 저 내용을 연결해서 바로 정리를 하겠는데요. 자, 21페이지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21페이지 그거 한번 체크할까요? 21페이지 교재. 자, 같이 봅시다.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 밀도가 예외적으로서 이게 중요해요. 여기 개발 밀도는 주로 이미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와서 건물이 쫙 들어가 있는 지역들, 건축물이 주로 시내에 따라 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개발 밀도가 지정된 장소가 있다면 이렇게 있다면 이 안에 따는 기반시설 부담을 정할 수 없고 바로 개발 밀도가 예외적이 있다면 정해라. 이 말 중에 그래 주로 시외곽지대입니다. 이렇게 개발 밀도를 지정하게 됩니다. 아, 미안해. 기반시설 부담을 지정합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을 딱 지정하게 돼요. 이게 중요한데 기반시설 부담이란 개발 밀도가 예후적이다 지정한다. 예자가 밖에 자죠. 예자.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서 기반시설 부담 구역하고 개발 밀도 관리구역은 같은 지역의 토지에다가 턱 중복 같은 말로 중첩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데 없다 이겁니다. 있다면 틀리겠어요. 중복 같은 말로 중첩이라고 했죠. 중복, 중첩 지정할 수 없다. 이 말이 중요해. 예후지겠다면 지정하니까.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역이 지정됐다면 그 안에다 같은 말로 내에다 개발 밀도 내 안에다 지정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버립니다. 그래 개발 밀도 관리하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같은 지역에 중복 지정할 수 없다 이렇게 꼭 알아주십시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 그 내용을 보겠는데 일단 21페이지 용어의 정의를 보면 21번 기반시설 부담기란 개발밀도가 예외적 그 말 체크 예외적으로 써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시설 한 장 넘어가서 보면은 그 심화에다 써놨습니다. 제가 공부하기 위해 써놨는데 이 기반시설 부담기 이렇게 정되게 되는 이유는 이 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해서 정하거든요. 기반시설 설치가 필요한 지역에 따라 정합니다.
그러면 이 기반설 부담이 이렇게 지정이 되게 될 때 이 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뭐가 있느냐? 일곱 가지가 있다 이거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냐? 도로 하나, 그 다음에 공원 둘, 그 다음에 녹지 공간 셋, 녹지, 그 다음에 땅속에 있다 수도, 하수도, 수도, 하수도, 하수 시설이죠. 하수도. 그 다음에 여기에 뭐 학교면 학교, 초, 중, 고. 학교. 근데 여기에 대학까지 턱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노.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은 대학은 포함된다, 제한다? 세 번 나왔으니까 대학은 제해. 땡. 알겠죠? 이건 제외된다. 포함 아니다. 대학을 제한, 초중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하기에 지정을 합니다. 자, 22페이지 보면 기반설 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설 해가지고 그 1 줄 거예요. 도로, 공원, 녹지, 4번 별표 5개, 학교. 학교 중 무엇은 제외된다? 대학은 제외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거기다 별표 5개. 대학은 no. 나머지만 집어넣으면 된다. 여기다 기반설 부담구역에다. 그 다음에 수도, 하수도,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아주 중요해. 이런 기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지적합니다. 다시 21페이지 21번 보면은 개발비도 예외적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대통령을 제한하는 기반설 아까 그런 거예요. 그런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있다. 즉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반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해서 지정 고시하는 구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된 이곳에서 바로 아까 기반설 부담이 지정된 이곳에 지정했던 지정권자가요, 기반설을 지방자치단체 예산까지 딱 넣어줘요. 넣어주고 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여기에 건축물 이렇게 신축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증축할 수도 있겠죠. 이러면 엄청난 개발 이익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땅값 올라가죠. 건물값 올라가죠. 그래서 이 신축과 증축한자에게 야, 이 기반설 설치할 때 보탰을 테니까 돈 좀 내놔 라고 법에서 규정합니다. 그걸 기반설 설치비용이라 해요.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합니다. 이렇게 이 기반설 설치비용 우리 민간인들이 신축과 증축할 때 내게 하는 돈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내용이 가로 22번에 있죠. 기반설 설치비용이란 단독택, 숙박설 등 대통령을 정하는 기반설 신축 줄 거요, 증축 줄 거요. 신축과 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설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증산 금액을 만든다.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그 용어청인데요. 21번과 22번. 이때 21번 옆에다가 21번 옆에다가 214페이지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22페이지, 22번에다가 218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음 주에 우리가 바로 214페이지하고 218페이지를 바로 가서 연결해서 정리를 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리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